열악한 주거 환경에 종로구 사직동에 빈집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조합원의 재개발 갈등에 주민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다음 달 근로시간 단축에 맞춰 이통사 대리점들의 전산 마감 시간도 앞당겨질 전망입니다. 이렇게 되면 휴대폰 개통 시간이 단축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미래 먹거리 중 하나로 의료 관광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가까운 러시아 시장 공략에 나섰습니다. 브라질의 금융시장 불안이 커지면서 헤아라 가치가 폭락하고 있습니다. 브라질 국제 투자자들의 우려가 깊어지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경제 현장 김혜영입니다. 서울 도심에 폐가들이 모여있다는 게 믿겨지시나요? 재개발 사업을 두고 서울시와 조합이 갈등을 빚는 사이 종로구 사직동에선 빈집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유민호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서울 종로구 경희궁 뒤편에 있는 사직 2구역. 동네 곳곳마다 버려진 집들이 눈에 들어옵니다. 이 지역엔 사람이 살지 않는 빈집 80여 채가 모여 있습니다. 관리가 되지 않다 보니 빈집 대부분은 폐가로 전락했습니다. 폐가 내부에는 쓰레기가 방치돼 있고 여기 보시면 철근까지 드러났습니다. 주민들은 오래된 집이 무너지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지난 주말 용산에서 낡은 건물이 주저앉는 사고가 있고 난 후 주민들의 우려는 더 커졌습니다. 말도 못해요. 사람 사는 게 아니야. 국지성 호우는 감당도 못해요. 비. 한 시간만 세리 못 뿌리면 날아가 버려요. 이거. 빈집이 속출하고 있는 건 서울시와 재개발 조합이 갈등을 빚고 있기 때문입니다. 작년 3월 서울시는 도시재생사업 추진을 위해 사직 2구역에 정비구역 지정을 해제했습니다. 이후 전면 재개발을 원하는 조합과 서울시 간 소송전이 이어졌고 현재 2심이 진행 중입니다. 문제는 노후주택들이 오랜 기간 방치되다 보니 사고 위험이 크다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안전을 먼저 고려한 뒤 지역에 맞는 개발 방식을 택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안전에 대한 문제가 있는 것들은 지금 뭐 서울시가 방관할 게 아니고 이제라도 제도를 좀 고쳐서 공권력이 개입해서 안전을 확보해야 된다. 안전이 비교적 괜찮고 그런 지역들 같은 경우에는 도시재생이라든가. 서울의 단독주택 절반이 지어진 지 30년이 넘은 노후주택인 상황. 주민들은 오늘도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유민호입니다.
근로시간 단축을 위해 정부가 휴대폰 개통시간 단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휴대폰 유통점주들은 생존권에 위협이 된다며 반발이 거셉니다. 이보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근로시간 단축에 따라 정부와 통신 3사는 휴대폰 유통점 직원들의 근로시간 단축을 위해 스마트폰 개통시간 단축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현재 통신 3사 번호이동 전산 마감 시각은 오후 8시, 신규 개통은 오후 10시입니다. 정부는 이를 한두 시간 앞당겨 유통점 직원들의 근무 여건을 개선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일하는 시간이 너무 길어서 힘들었는데 전산 자체가 막히면 저희는 확실히 편해지죠. 하지만 이에 대해 소비자 편익을 무시한 조치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보통 소비자들은 퇴근 이후 휴대폰 개통 업무를 처리하곤 했는데 이런 서비스가 어려워지기 때문입니다. 또 테크노마트와 같은 휴대폰 집단 상가는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휴대폰 개통 업무가 이뤄지는 저녁 시간에 영업을 하지 못하게 되면 생존권에 위협이 된다는 겁니다. 손님들 대부분이 이제 직장생활이 끝나고 와서 여기서 이제 휴대폰을 구입할 시간이거든요. 거의 매출의 한 50% 이상을 차지해요. 6시 이후에. 방통위는 정부가 개입하기보다는 이통 3사와 유통업계의 자율적인 협의를 통해 해결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서울경제TV 이보경입니다. 의료서비스가 좋은 나라를 방문해 치료받고 현지 관광과 레저도 즐기는 의료관광. 최근 미래형 고부가가치산업으로 각광받고 있죠. 서울시가 사회공헌 활동인 글로벌 나눔 의료 사업을 새로 시작해 의료관광의 확장성을 키우고 러시아와 카자흐스탄 등의 특화된 경쟁력을 높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서울의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경제적 잠재력을 기대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고현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생후 5개월의 아디아양이 선천성 기형인 구순구 계열 치료 수술을 한국에서 무사히 마치고 남산타워를 방문한 뒤 어제 카자흐스탄으로 돌아갔습니다. 같은 날 러시아 국적의 고려인 2세 신천아 씨도 요추 추간판 탈출증, 즉 허리디스크 척추 수술을 무사히 마쳤습니다. 신 씨는 잠시 회복 기간을 갖고 아들 콘스탄틴 씨와 함께 롯데타워 등 서울을 관광한 뒤 귀국할 예정입니다. сделали такую операцию. Вот башня. Ну, что ты говорила? Ну да, хотел по магазинам поездить. Хотели по магазинам поездить. Подарки как бы тоже. 서울시의 글로벌 나눔 의료 사업을 통해 카자흐스탄의 아디아 양과 러시아의 신천아 씨가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서울시는 나눔 의료 사업을 지렛대로 러시아와 중동, 그리고 신흥시장인 몽골, 카자흐스탄 등의 의료 관광을 적극 유치한다는 계획입니다. 실제로 의료 관광으로 국내에 들어오는 외국인 중 러시아인은 중국, 미국, 일본에 이어 네 번째로 많습니다. 러시아 의료 관광객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러시아 입원 환자의 1인당 평균 진료비와 입원 일수는 모두 평균을 웃돕니다. 서울시와 서울관광재단은 지난달 17일 의료 관광 설명회를 러시아 하바롭스크 현지에서 실시해 러시아 극동 지방의 의료 관광 시장 저변을 확대할 수 있는 협력 방안도 논의한 바 있습니다. 최근의 의료 관광 사업은 특히 러시아 쪽에서는 계속적인 증가 추세에 있고요. 일반 관광객 들이 한국에서 쓰고 가는 돈보다 두 배 이상의 치료비를 지불하는 상황입니다. 경제적 가치라든가 사회 공헌 활동 등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이번 사업을 추진하게 됐고 앞으로 의료 관광은 점점 더 활성화되리라 크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나눔 의료 사업 초청 환자들의 사례는 입국부터 출국, 수술 전후 모습과 치료 경과까지 카자흐스탄 KTK 채널과 러시아 사할린 방송국 등 현지 언론을 통해서도 보도될 예정입니다. 서울경제TV 고현정입니다. 지난 2015년 증권사들의 대대적 마케팅과 높은 수익률에 많은 투자자가 브라질 국채를 샀다가 해외화 가치 폭락으로 대규모 손실 사태가 벌어졌는데요. 최근 연금개혁 연기, 트럭운전사 파업에 정치 불안까지 겹쳐 헤아라 가치가 폭락하자 브라질 채권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2015년의 악몽이 되살아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하반기 이후 상황이 진전될 수 있다며 인내가 필요한 시기라고 조언합니다. 김성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현지 시간 7일 브라질 보베스파 지수는 장중 6%까지 폭락했고 장 막판 낙폭이 줄긴 했지만 2.9% 하락 마감했습니다. 헤아라 가치도 추락했습니다.
달러 대비 헤아라 가치는 장중 무려 14%까지 폭락했고 결국 2.28% 떨어진 채 마감했습니다. 브라질 금융시장이 이처럼 흔들리는 것은 지난달부터 최근까지 트럭 운전사들의 파업이 이어졌고 연금개혁이 미뤄진 데다 대선을 앞두고도 유력한 후보 없이 혼란스러운 정세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원 헤알 환율도 올 들어 13%가량 폭락하면서 브라질 채권에 투자한 국내 투자자들의 우려는 깊어지고 있습니다. 헤알화 가치가 떨어지면 환율 하락으로 인한 손실이 브라질 국채 수익률보다 커지기 때문입니다. 브라질 국채의 경우 올해 채권 이자와 국채 가격 차익으로 4.7% 수익을 냈지만 환차 손을 고려하면 오히려 손실이 8% 이상인 상황입니다. 증권사들의 적극적인 마케팅으로 NH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 등 주요 7개 증권사의 올해 브라질 국채 판매액은 8,800억 원이 넘습니다. 일각에서는 2015년 같은 대규모 손실 사태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연말부터는 브라질 경제가 안정을 되찾을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합니다. 하나금융투자는 10월 이후 대선이 마무리되면서 정치 불확실성이 완화될 가능성이 높고 재정개혁 방안이 구체화된다면 경제도 안정을 찾을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습니다. 브라질의 경제가 지난해 플러스 성장을 기록했고 올해 역시 제조업 실적 개선을 바탕으로 경제가 성장할 것으로 보이는 만큼 지금 국채를 매도하기보다는 인내심을 갖고 기다릴 필요가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조언입니다. 서울경제TV 김성훈입니다. IBK 기업은행이 앞으로 1년간 카드 사업을 재정비하는 작업에 돌입합니다. 카드붐은 비용 관리를 강화해 비이자 이익을 확대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정훈규 기자입니다. 기업은행이 13억 원을 들여 카드 수익 관리 고도화를 위한 컨설팅을 받습니다. 이달 25일까지 입찰 제안을 받아 다음 달 초 업체를 선정하고 곧장 컨설팅과 현황 분석에 돌입합니다. 이어 오는 11월경에는 컨설팅에 따른 시스템 구축 사업자도 선정할 예정입니다. 이번 컨설팅은 수익성 분석 체계를 새로 수립하고 합리적으로 업무 원가를 산출하는 등 카드 사업 전반을 재정비하는 작업입니다. 상품 수익성 예측과 모니터링 방안도 수립해 카드별 이익 기여도를 개선할 계획입니다. 기업은행은 비용 관리 강화로 카드 부문을 통한 비이자 이익 확대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는 김도진 행장이 취임 때부터 내세웠던 경영 목표 중 하나입니다. 많이 대출하고 많이 떼이는 지금의 구조는 분명히 낭비입니다. 이자에 편중된 수익 구조도 바꿔나가야 합니다. 국채은행이지만 산업은행이나 수출입은행과 달리 시중은행과 경쟁하는 독특한 입지도 기업은행이 컨설팅에 나선 배경입니다. 신용카드사를 별도의 계열사로 두고 있는 시중은행과 달리 기업은행은 사업부와 마케팅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근 정부의 수수료 인하 정책 등으로 카드업계의 생존 경쟁은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기업은행은 다른 은행 계열 카드사에 비해 역량을 집중하기 어려운 대신 철저한 분석과 치밀한 전략을 경쟁 무기로 삼은 셈입니다. 서울경제TV 정은규입니다. 올해 부산 국제모터쇼를 계기로 국내외 자동차 업체들이 새 SUV 출시에 나서고 있습니다. SUV 소비자들이 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부터 부산 국제모터쇼의 일반 관람이 시작되는데요. 자동차 업체들의 SUV 경쟁이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자세한 이야기 경제산업부 정찬신 기자와 나눠보겠습니다. 정 기자, 이번에 부산 국제모터쇼 현장에 직접 다녀오셨다고 하는데 자동차 업계는 친환경차가 트렌드로 어느 정도 자리매김한 가운데 SUV 출시 계획을 내놓고 있다고요? 네. 자, 이번 부산 국제모터쇼를 직접 돌아보니 이 국내외 자동차 업체들의 SUV 경쟁이 치열했습니다. 우선 현대자동차는 중대형 SUV 컨셉카인 HDC2 그랜드마스터를 세계 최초로 공개했습니다. 역동적인 직선을 강조한 디자인과 근육질의 차체가 인상적이었습니다. 현대차 SUV 디자인의 방향성을 제시했다는 설명입니다. 관계자의 얘기를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그런 중대형 SUV에 대한 비전을 HDC2를 통해서 여러분께 소개해드리는 게 굉장히 좀 중요한 부분이었고요. 앞으로 현대 디자인이 가고자 하는 미래의 방향성, 같은 얼굴들을 다 가지고 있는 차가 아니라 현대룩은 그 다양한 캐릭터를 가지고 있는 그런 디자인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기아자동차도 소형 SUV 컨셉카 SP를 공개했습니다.
이 차는 기아차만의 독특한 호랑이 코 그릴 디자인을 적용했고요. 와이드한 프론트 그릴에 상하로 분리된 형태의 헤드램프를 연결해 슬림한 이미지와 기능성을 동시에 충족했다는 설명입니다. 한국 GM은 경영 정상화에 속도를 내고 있는데요. 앞으로 5년간 15개의 신차를 내놓겠다고 약속했죠. 최근 더 뉴 스파크를 출시한 데 이어 이번 모터쇼에 중대형 SUV 이코녹스를 공개했습니다. 이날 대형 SUV 모델인 트래버스도 함께 선보이면서 쉐보레 SUV 라인업을 추가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 수입차 업체들의 분위기도 좀 궁금한데요. 이런 SUV 출시가 국내 업체에만 머무르는 건 아닌가요? 네, 이 국산차 업체들과 마찬가지로 이 수입차 업체들도 이 SUV 출시 경쟁에 나서고 있습니다. 수입차 1위 벤츠는 이번 모토쇼가 열린 벡스코 앞마당에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SUV인 더 뉴 GLC 350E 포매틱을 전시했습니다. 이 차는 벤츠의 첫 친환경 SUV입니다. BMW는 이번 모토쇼에서 쿠페형 SUV 뉴 X2를 공개했습니다. 개성 넘치는 디자인과 스포티함을 갖춰 도시에 거주하면서 활동적인 삶을 추구하는 젊은 소비자를 타깃으로 삼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우디는 소형 SUV Q2와 중형 SUV Q5를 공개했습니다. 여기에 QA 스포트 컨셉 카도 선보이며 아우디 SUV의 미래를 보여줬습니다. 한국 닛산은 SUV 차량인 엑스트레일을 국내 최초로 내놨고요. 인피니티도 중형 SUV 올류 XQ550을 한국에 처음 선보였습니다. 네, SUV 시장 잡기 위한 이 경쟁이 만만치가 않은 것 같은데요. 이렇게 국내외 자동차 업체들이 SUV를 출시하고 있는 이유 무엇인가요? 네, 이 국산차나 수입차 업체들은 이 결국 소비자들의 취향을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자동차 산업협회에 따르면 올 들어 4월까지 내수 시장에서 팔린 국산 중대형 SUV는 85,968대입니다. 이 수치는 전년 동기와 비교해서 26% 늘었습니다. 이 같은 분위기는 수입차도 비슷한데요. 수입차협회에 따르면 같은 기간 수입 중대형 SUV는 12,100대가 팔려 전년 동기 대비 10%가량 증가했습니다. 소비자들은 SUV 구매에 나서면서 국내외 업체들의 소비자들이 SUV 구매에 나서면서 국내외 업체들의 새 SUV 출시가 잇따르고 있는 겁니다. 디젤을 연료로 쓰는 SUV는 기름값 부담이 가솔린에 비해 덜하고 워라벨로 대표되는 라이프스타일 변화도 SUV 인기에 한몫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네, 앞으로 자동차 업계 트렌드는 아무래도 이 친환경차가 될 것이다 라는 전망이 뭐 우세한데요. SUV의 인기가 금방 사그러드는 건 아닐까요? 네, 그렇지는 않을 것 같은데 자, 네. 우선 SUV 인기는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세계적으로 전기차나 수소차 등 친환경차가 보편화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그에 못지않게 일과 여가를 중시하는 소비자들의 생활 패턴도 이어질 것으로 분석되는 만큼 SUV를 찾는 소비자들은 꾸준할 전망입니다. 자동차 업체들은 디젤을 연료로 하는 SUV에서 친환경 요소를 더한 차량을 내놓을 수 있습니다. 앞서 말했듯이 벤츠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SUV 모델인 GLC 350E 포매틱을 출시할 예정이고요. 기아차는 친환경 SUV 니로 EV를 내놓는 등 이 SUV에도 친환경 바람이 불 것으로 관측됩니다. 네, 지금까지 국내외 자동차 업계의 새 SUV 출시와 관련된 이야기 경제산업부 정찬신 기자와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오늘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1차 혁신성장 관계장관 회의에서 고용창출에 기반을 두는 기업들의 대규모 프로젝트가 조속히 시작될 수 있도록 패키지 규제 완화를 포함해 정부가 도와줄 수 있는 정책을 통해 기업들을 지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김 부총리는 정부는 마중물 역할을 하고 혁신은 기업과 시장이 주도하도록 해야 한다며 창업 예산의 조기 집행과 혁신 모험펀드 투자 실행 등을 통해 올해 목표로 하는 신설법인 12만 개 이상 달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노동시장 구조도 혁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부총리는 혁신형 고용안정 모델을 구체화해 조만간 발표하겠다며 사회안전망 강화 방안을 2019년 예산안에 반영하면서 고용시장의 신축성 재고 방안을 내 사회적 대타협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고민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최근 불거진 저소득층의 소득 감소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문제의 엄중함을 인식하고 있다며 저소득층 소득 감소와 분배에 대한 별도의 맞춤형 대응 방안을 강구하면서 근본적인 해결책인 일자리 확충도 신경 쓰겠다고 말했습니다.
식약처는 7일 관련형 전자담배, 릴, 아이코스, 글로 제품의 배출물 유해 성분 분석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세 가지 제품 모두 일반 담배와 니코틴 검출량은 비슷했지만 타르 함유량은 아이코스와 릴의 경우 오히려 더 높았습니다. 타르 등 유해 물질이 일반 담배보다 최대 90% 적다는 자체 실험 결과를 내세워왔던 전자담배 업체들의 주장과 상반됩니다. 한국 필립 모리스는 태우지 않고 쓰는 방식의 전자담배에서는 연소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일반 담배 연기와 비교하는 것은 무리라며 구성 성분과 유해 물질의 배출량을 비교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식약처는 일본과 독일처럼 ISO 국제공인 분석법을 관련형 전자담배에 맞게 적용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아직 관련형 전자담배에만 적용되는 국제공인 분석법은 없는 상태며 세계보건기구 2015 담배제품규제 보고서에서도 타르 수치는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카카오뱅크가 이달 중순부터 상담 챗봇 서비스를 시작합니다. 상담 챗봇은 AI 기반 서비스로 상품 안내부터 카카오뱅크 어플리케이션 사용법까지 알려주는 상담 서비스입니다.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검색을 통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미지나 동영상 등 시각적 요소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사용자의 이해를 돕는 게 특징입니다. 카카오 측은 현재 제공 중인 톡 상담 서비스에 반복적인 안내 문의가 80%라며 상담 챗봇이 고객의 문제를 보다 쉽고 빠르게 해결할 수 있도록 도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상담 챗봇을 음성 서비스로도 이용할 수 있게 하고 챗봇을 통해 상품 가입도 가능하도록 서비스를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은행들의 부실 채권 비율이 오래 들며 하락하면서 여신 건전성을 잘 관리한 측면이 있지만 보신주의에 치우쳤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국내 은행들의 부실 채권 비율은 지난 3월 말 1.18%로 지난해 말보다 0.01%포인트, 지난해 같은 시기보다 0.2%포인트 하락했습니다. 3월 말 기준 부실 채권은 21조 1000억 원으로 3개월 전과 같은 규모를 유지했지만 그 사이 총 여신이 7조 8천억 원으로 늘면서 부실 채권을 총 여신으로 나눈 부실 채권 비율이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건전성이 고정 이하로 분류되는 부실 채권은 기업 여신이 19조 3천억 원, 가계 여신이 1조 6천억 원, 신용카드 채권 2천억 원입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은행의 리스크 관리 강화 노력으로 신규 부실 발생 규모가 감소한 결과라면서도 은행이 산업 곳곳에 자금을 공급하는 중개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올 수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세계 반도체 시장 통계기구에 따르면 올해 세계 반도체 시장 매출이 총 4,634억 달러로 지난해보다 12.4% 증가할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이 보고서는 작년 6월 전망에서 반도체 매출이 2.7% 늘어나는 데 그칠 것이라고 내다봤지만 반도체 호황이 더 오래 갈 것이라는 분석에 2년 연속 두 자릿수 전망치를 내놨습니다. 대우조선 해양이 그리스 포시도니아 박람회에서 3억 7천만 달러, 하나로 약 6,700억 원 규모의 선박을 수주했다고 밝혔습니다. LNG 운반선 한 척과 초대형 원유 운반선 두 척입니다. 폭스바겐 코리아에 따르면 신형 티구안의 5월 판매량이 1,561대를 기록해 월간 기준 역대 최고 판매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기존 최대 판매 기록은 4월 1,228대였습니다. SUV의 인기가 반영된 덕으로 분석됩니다. 오늘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1차 혁신성장 경제장관 회의에서 2022년까지 전기차 35만 대, 수소차 1만 5천대를 보급한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작년 기준 전기차와 수소차 누적 보급량은 각각 2만 5천여 대, 177대인데 이를 빠르게 확대한다는 계획입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윤재학입니다. 토요일이자 사전투표 둘째 날인 내일은 전국이 차츰 흐려지겠습니다. 서해안과 제주도는 밤부터 비가 내리겠는데요. 자정 이후 점차 전국으로 확대되겠고요. 일요일 새벽부터 아침 사이 대부분 그치면서 낮 동안에는 활동하기 무난하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내일 오전까지 강원 영동을 제외한 전국에서 한때 나쁨 단계를 보이겠고요. 내일 오후부터 일요일 사이에는 보통 단계가 되겠습니다. 위성 영상입니다.
현재 전국에 구름이 다소 지나고 있습니다. 내일은 고기압 가장자리에 들다가 점차 기압골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또 내일 오후부터 남해안과 동해안에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는 나절예보로 알아보겠습니다. 중부지방 구름 많다가 점차 흐려지겠고요. 낮 기온 서울 28도, 춘천과 대전 27도로 예상됩니다. 강원 동해안은 새벽부터 아침 사이 비가 조금 오겠습니다. 낮 기온은 20도 안팎에 머물겠습니다. 남부지방 차차 흐려져 밤에 제주도부터 비가 오겠습니다. 한낮에 광주 29도, 대구 24도로 예상됩니다. 물결은 남해와 동해상에서 최고 2.5m로 약간 높게 일겠고요. 대부분의 상에 안개가 짙게 끼겠습니다. 일요일부터는 더위가 잠시 주춤하겠습니다. 월요일에는 남부지방에 비가 내리겠고 주 초반 대기 불안정으로 인한 소나기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생경제현장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